수확 시기가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데 요 네. 정도 됐을 때가 이제 수확 시기고 그 두 개가 있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따는 거예요. 따면 되는 거거든요. 여기도 골라서 하나하나 이제 골라 따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수확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임명이로 추사했고 지금도 임명이로 추사하는데 요즘은 줄기명이로 아, 많이 하나 낫을 잘라서 수확하는 아, 줄기명이 네. 그렇게 수확을 합니다. 그리고 일이 너무 큰 거는 소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크면 작은 걸로 골랐다고 했어요. 저 아래 엄청 크던데요 이게? 큰 건 안 따요. 보여주세요. 딴 거 보여주세요. 딴 거 보여주세요. 됐습니다.
저기 저 뜯지. 아이고. 맞아. 없어져. 사람이 너무 없죠. 없어요. 다 꽃잎들 나가고. 아, 꽃 꽃만 나와요. 이건 지금 딱 먹기 좋겠다, 그죠? 네. 이런 산 기어 다니면서 수확을 해야 되네. 똑똑 소리 나면 자르면 되죠. 이 정도?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. 짧은 순간에 쏙쏙 이렇게 용이나무 아니고 산마늘 아니고 삼나물이다. 삼나물 능계승마라고 하지요. 맛있게 드세요. 구름 일꾼 고르기 너무 힘드네.